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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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기 전에 화면 보고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프로젝터 판다곰.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죠, 저희. 네. 실제로 뵌 적이 아예 없겠죠? 저 알고 계셨나요? 네. 프로듀서. 아, 네. 네, 판다곰 알고 있어요. 들어보신 분이시. 들어본 거는 일단 그 옛날 양호한 그분이랑 같이 작업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키드밀리씨랑 같이 작업한 거 그것도 되게 멋있게 잘 봤어요. 오, 좋아요. 그것도 앨범에 들어가요. 성공기처럼. 아, 성공기였구나, 그게. 네. 처음에 또 더라이즈. 아, 네. 뵀는데, 그러고 또 짠가 싶었는데, 이제 네. 앨범이 바로 나왔었죠. 아, 맞아요. 어, 그게 앨범이 좀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엄청 멋있는 사람이다. 생각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MBTI가 뭐예요? 저 ENTP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혹시 첫인상 어떤지? 일단 저는 그 외적인 모습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인상이 강하신 편이구나. 작업하게 된 계기를 서로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처음 어떻게 DM을 드렸죠. 벨라가 있는 상태로 드려가지고 바로 진행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뭐 선택을 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좀 멋있는 것만 좀 하고 싶어 하고 저한테는 좀 신비로웠거든요, 이미지가. 네. 그래서 궁금했었는데 근데 사실 제가 저도 지금 따로 제 걸 만들고 있다 보니까 저랑 같이 하고 있는 프로듀서가 있거든요, 홀리데이랑. 네. 그래서 그 형이랑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프로듀서한테 외부에서 연락 오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저 구미가 당기고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사람? 네, 그리고 비트 딱 들었을 때 제가 조금 해보고 싶었었는 거였기도 했고 그분 것도 멋있어서 좀 같이 하면 멋있겠다 싶어서 바로 얘기죠. 그 칭찬 타임이 저희가 있는데 그걸 한번 저는 들었으니까 방금 들은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더라이즈 처음 보고 이렇게 앨범도 듣고 했을 때 뭔가 인터뷰 같은 걸 찾아보잖아요. 네. 좀 그냥 멋있는 걸 좋아하면서 살다가 랩을 이렇게 하신 것처럼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멋있는 사람이 랩을 하니까 멋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엄청 똔똔하게. 똔똔이요? 네. 똔똔이 뭐지? 이렇게 똔똔? 단단하게? 아. 이렇게 좀 묵직하게 이렇게. 아, 네. 랩도 모든 걸 하시고 그리고 저는 클래식한데 세련되기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그러신다고 생각을 해서 나이가 어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그리고 취향도 그치. 약간 그런 거기도 하고 딱 뭔가 가이드라던가 하고 싶고 뭔가 스토리를 딱 제시해 준 게 오히려 좀 쿨하고 멋있었어요. 제가 뭐 여러 사람이랑 작업해봤을 때 그냥 예를 들면 자기 가사 그냥 보내주고 이렇게 써주세요 라던가 그냥 마음대로 해주세요 약간 이런 경우가 다수거든요. 몰랐어요. 얘기해줘서 수월하고 빨리 작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이글리님 작업이나 앞으로 음악 계획 앨범 만들고 있고 홀리데이 형이랑 이제 제가 가사랑 랩메이킹을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는 좀 있어서 네. 그걸 이제 좀 어떻게 제 식대로 풀까? 완전 더 제 스타일을 좀 더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EP나 정규 단위를 고민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 뭐 사실 EP, 정규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이제 제가 정규를 그래도 내고 싶은 욕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발매 예정일 같은 게 있나요? Maybe 9월? 10월? 저희 같이 한 곡, 더스트라는 네. 곡에 대해서 좀 스포를 해주실 게 있을까요? 일단 더스트가 먼지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저의 랩 스타일이 좀 텁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카펠라가 올라갔을 때 어떤 느낌이 날지 뭔가 비트 듣자마자 느낌이 바로 왔어요. 약간 음산하고 선명하지 않은 뭐 메시지도 그렇고
랩도 되게 이렇게 헐겁게 하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막 꽉꽉 채우지 않고. 근데 먼지가 좀 그렇잖아요. 약간 그런 곡이지 않나. 아마도.